진관사는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에서 주목받았던 현종이 1011년 진관대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세운 절입니다. 즉, 현종이 고려 8대 왕으로 즉위하기 전 천추태후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쫓기고 있을 때 진관스님이 12세인 대량원군을 절의 본존부를 안치한 수미담 밑에 땅굴을 파고 피신시켜 자객으로부터 화를 면하게 하고 3년간 보살펴 주었답니다. 그 후 왕이 된 현종이 자신이 거처하던 땅굴이 있던 신열사 인근의 평탄한 터에 진관대사를 위해 사방 10칸 규모의 대웅전을 포함한 진관사를 지었으며 이에 마을 이름도 진관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고려시대 역대 왕들의 지원을 받던 진관사는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행수륙제를 개설하는 절로 지정되어 총 59칸 규모의 왕실 사찰로 위엄을 갖추게 됩니다. 세종 때부터 진관사는 왕실의 각종 제를 봉행할 뿐 아니라 1442년에는 집현전 학사들을 위한 독서당을 세워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등의 선비들이 학업에 몰두하도록 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공비소탕 작전으로 나한전, 칠성각 독성전만 남기고 소실된 진관사는 1963년부터 비군이 최진관 스님이 중창하기 시작하여 현재 정각들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주문에서 절 주차장을 지나 마음의 정원 진관사길로 들어오면 금낙교 건너편에 해탈문이 보입니다. 해탈문 옆에는 진관사 사적비와 공적비, 해일당 선사비 등이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콩재루의 입구에는 사천왕문을 대신하듯 인왕상이 그려져 있고 아래의 중앙 계단 통로를 올라오면 대웅전을 바라보고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정면 1칸 측면 1칸 3호지붕의 목조 건물인 동정각에는 범종이 걸려 있으며 동정각의 편액은 탄어스님의 글씨입니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다폭의 팔짝지붕의 건물입니다. 대웅전 안에는 석가모니 불자상을 중심으로 재화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이 협시하고 있고 후불벽에는 석가모니불화, 비로자나불화, 노사나불화가 있습니다. 불단의 한쪽에는 오열애도와 진관스님의 진영이 있으며 다른 쪽에는 신중도와 현황도가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 명부전의 편액은 탄어스님의 글씨입니다.
아내는 저승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여 금나광생으로 이끄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무독기왕과 도명존자가 협시하고 있으며 양옆에는 심판관들인 시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정면색한 측면독한 나한전은 독성전과 더불어 진관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안에는 소조 석가삼존상과 16나한상 그리고 영산회상도가 봉안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서울시 유형문화재입니다.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규모로 좌우 후면을 벽돌로 마감한 서울시 문화재 자료 독성전에는 중앙에 서울시 문화재들인 독성상과 독성도를 모시고 옆벽면에 산신도를 모셨습니다.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 맞배 지붕의 칠성각은 독성전과 같이 좌우 후면을 벽돌로 마감한 서울시 문화재 자료입니다. 안에는 서울시 문화재 자료인 석불좌상과 서울시 유형문화재인 칠성도를 중앙에 모시고 옆에 진관사 명호스님 초상과 진관사에서 발견된 태극기와 유물사진 그리고 입구에 이들을 소개하는 비디오 모니터가 있습니다. 2009년 칠성각을 보수하다가 불단과 기둥 사이에 한지로 된 큰 봉지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서 이를 떼어내자 태극기를 보자기처럼 사용하여 쌓여져 있는 독립신문 등 20여 점의 독립운동 관련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라 불리는 태극기는 당시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것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기관이나 단체가 제작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2142호이며 함께 있던 유물들은 그때의 생생한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1920년 초 일제에 체포되기 직전 비밀리에 진관사 내에 한적한 건물 칠성각의 벽 속에 숨겨놓은 것으로 빛이 차단된 밀폐 공간에서 90년간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세신교 건너편에는 2013년 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함월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행수륙제 등 여러 행사가 열리기도 하는 템플스테이관으로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조선 태조 이후 1900년대 초까지 이어지던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1977년 복원되기 시작하여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126호로 진관사를 대표하는 불교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 마당에는 고려전기 것으로 추정되는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사찰 음식 문화를 계승,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나라의 중요한 외국 손님이 올 때 한국의 전통과 사찰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도 있습니다. 찻집 연지원으로 들어가는 현판에는 솔바람에 찻싹을 다리다라는 뜻의 송풍자명이 쓰여 있는데요. 분위기도 좋지만 쌍화차와 팥죽 맛이 일품입니다. 보현원 옆 언덕길로 올라가면 있는 룸비니 동산의 홍송들이 멋집니다. 서울 근교의 4대 명찰 중 하나인 서쪽 진관사는 자연과 불교 그리고 전통문화가 어우러져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게 하는 마음의 정원이었습니다.